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 주인장 이한이라고 합니다. 한주 동안 잘 쉬셨습니까? 자, 녹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주간 운세를 방송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그냥 녹화로 해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또 스트리밍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좀 불안정하더라고요. 우선 양력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띠가 아니라 자신의 일간, 즉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운세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보기라고 해서 이제 핸드폰에서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예,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 운세 영상을 이해하시기 위한 기본 링크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실 때는 그 운세 영상 이해하기 위한 링크들을 꼭 찾아보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양력 4월 4일부터였죠. 지금 만세력 책자를 제가 들고 있는데 4월 4일부터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4월 19일 여기에 적혀 있는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일요일에 해당하는 이 날짜에는 고구라고 하는 절기가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미리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제 입하라고 해서 절기로는 신사월, 즉 여름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보는 부분은 4월 13일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운세 흐름이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간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겪었던 제 기토일간 운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팠고요. 병원에 좀 다녔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기존 수업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소화를 해내서 다행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일단 몸이 아프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이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자, 건강 안 좋으신 분들 힘내시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부터는 계속 자동 자막을 이렇게 같이 넣겠습니다. 소리를 못 듣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제 운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아닌 분들도 계세요. 이제 소리가 아니라 시각을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든 영상에 이제부터라도 좀 늦은 감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전부 아래로 자막을 넣겠습니다. 수동 자막이 아니라 자동 자막을 제가 좀 보정해서 넣는 거라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절기인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선 갑목부터 시작을 할 텐데, 칠판으로 한번 시선을 두시죠. 자, 경자년이죠. 그리고 경진월입니다. 경경이라고 하는 글자의 흐름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육친을 먼저 보지 마시고 음양을 먼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보시면 자신의 일간대로 모두 입장이 다르겠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큰 종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번 달은 거기다가 신자진의 자진합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수의 운동성이 반갑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달좀 힘이 드실 수 있어요. 물을 잘 제어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힘이 들수 있기 때문에 경진월 끝날 때까지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 흐름은 크게 또세 파트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경진월 같은 경우에도 앞에 묘월이 끝나면서 을목 구간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개수 구간 예, 그리고 개수 구간이 끝나고 나면 무토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구간은 개수 구간과 무토 구간이 겹쳐 있습니다. 주 초에는 개수 구간이 힘을 쓸 것이고, 그리고 이제 13일 지나서 15일 근처 지나서죠. 그때부터는 이제 무토 구간으로 영향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토라던가 무토가 제방 역할을 해서 그나마 물이 필요한 부분이신데,
이 수를 뺏길 수밖에 없는 분들은 불리해집니다. 4월 하순으로 갈수록. 그럼 갑목 시작하겠습니다. 타임라인도 제가 적어둘게요. 볼게요. 우선 4월 13일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 오행 상생표를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적어놨죠? 여기서 보시면 13일은 병술일이고, 그리고 14일은 화요일 정해일이고, 수요일 무자일, 목요일 기축일, 그리고 17일은 경인일, 18일, 19일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인데 이때는 신묘일, 임진일 이렇게 차례대로 오겠습니다. 이건 주말이니까 제가 표시를 해둘게요. 그러면 주중의 흐름이 가장 중요해지겠죠? 여기서 13일은 병술일은 일단 우선 식신과 그렇죠. 재성 그것도 편재가 오겠죠. 식신이 양지에 앉는 날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바빠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보이고요. 그리고 바빠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주에 뭔가 불확실했던 일들, 전주에 이동이 필요했었는데 흐지부진했던 일들, 흐지부지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월요일 날 확실하게 매듭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도움이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도움이 들어오고 나를 도와주러 사람들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도움을 받는 날입니다. 월요일이. 그럼 화요일은 어떤 날이냐? 상관이 들어왔죠.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이제 편인. 그래서 상관이 들어오고 그 환경지로는 장생지에 놓이는 날인데 이렇게 되면 갑목일간 분들께서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이 더 바빠요. 이날이. 정해일이. 굉장히 비지해진다는 거죠. 바빠지고. 아래 직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 경력사원. 즉, 나의 아랫사람이 들어온다. 직장이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수의 분들이지만 양자나 양녀를 들을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찾는 연락도 많이 들어옵니다. 전화 연락, 갑목분들에게 어떤 연락, 멀리서 오는 연락도 있을 것이고 보통 윗사람이 아니라 아래 직원, 아랫사람, 나보다 연하의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화요일이고 화요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바빠지겠습니다. 그리고 낮에 들어오는 연락보다는 밤에 들어오는 해가 지고 나서 들어오는 연락이 많겠습니다. 그럼 수요일은 어떨까요? 수요일은 재성이 그것도 편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환경지로는 인성이 들어왔는데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인 날이거든요. 자일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분리가 될수 있어요. 수요일은 독립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좀 신선한 행동, 용감해지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분리되는 운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독립이라고 말씀드렸고, 내 아버지 혹은 결혼을 하신 분이라서 시댁 어르신들 이분들께서 멀리 나가실 출타할 일이 생깁니다. 외부로. 그게 수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기축일 보겠습니다. 기축일은 역시 이제 정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축일이 이제 관대지라고 하는 환경이 되거든요. 요때는요, 이 목요일에는 투자라던가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좀 불리할 수 있어요. 본인의 눈을 흐리는 어떤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섣불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가급적 현명한 분들과 의견을 모으시고 급한 것이 아니시면 미루십시오.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벌렸는데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때 목요일이죠.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금요일 가볼까요? 주중 마지막 날이죠. 금요일은 관이 들어옵니다. 편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호랑이 날이기 때문에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이날은 본인을 모함하는 일이라던가 본인을 제압하는 일이 들어옵니다. 불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직장에서. 직장에서 내가 적수와 마주쳐서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가 있겠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또 회사에서 경쟁이 심한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요즘 직장 치고는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곳은 없겠지만 늘 전쟁터와 같은 환경에서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본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아까 언급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조금 불안해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갑신일주 분들 있죠? 예, 제가 표시를 해둘게요. 여기에서 이걸 이제 갑신일주라고 해요. 태어난 날짜가 갑신일에 해당하시는 분들, 혹은 태어난 부분이 신월이라서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감옥분들 중에서 이분들은 직업적으로 조금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날이 갑신월에 계신 분들이 영향이 조금 더 크겠습니다. 금요일은 그래서 좀 몸을 사리시는 것이 좋고요. 예. 그리고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또 이제 갑목 분들 중에서 입장에 따라서 이 금요일에 굉장히 일이 잘 풀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수는 아니고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수의 분들은 금요일에 굉장히 추진력도 괜찮고 하시는 일도 잘 풀리실 거예요. 하지만 소수라는 거 전체 평균을 냈을 때. 그리고 이제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토일 주말입니다. 우선 18일 토요일은 신묘일이죠. 이날은 정관이 들어와서 그리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묘일에 놓이게 됩니다. 우선 주말에도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주말에도 쉬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갑목분들 같은 경우. 이날은 내가 분명히 퇴근을 하고 주말에 쉬려고 했는데 휴가기도 다 잡아놨는데 다시 회사에 나갈 수 있는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좀 많습니다, 경우가. 그리고 일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할수 있어요. 직장인인데 토요일에 갑자기 투잡을 해야 할 일이 생긴다거나 요 토요일이에요, 이날. 이날 투잡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업을 하셔야 될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가서 거기서 일을 해주고 오는 거죠, 토요일 하루만. 그리고 일요일, 임진일입니다. 이날은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진일이라서, 진일에는 이제 그 신금과 임수가 가라는 날이거든요. 이게 이제 임수 입장에서는 임묘지가 돼요. 우선, 다행히 휴일이라서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약속을 한다거나, 또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냥 거저 얻는 일이 있어요. 거저 얻을 수 있는. 분명히 돈을 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물건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냥 가지세요. 어차피 이거 시간 지나면 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가지세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득템하는 일이죠. 이게 좀 신조어인데 저희가 그냥 거저 얻는 것을 저희 젊은 사람들 득템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얻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갑목분들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요일에 조금 위기가 있겠고 주초에는 바쁘겠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19일은 제가 고구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19일 기점으로 해서 많이 바빠지실 거예요. 더 바빠지실 거예요. 갑목분들은. 자, 그럼 이제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준비한 걸 보고 또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또 적겠습니다. 자, 이거 보고 따라오세요.
우선 월요일 병술이 됩니다. 상관이 들어왔고 이 술일의 임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 음물꾼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필요 없는 말을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본인의 말 때문에 곤란해지는 입장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다툼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그냥 왜 봉변당한다 그러죠? 예,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월요일에.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일, 나는 기억도 나지 않은 일 때문에 병술일 날 을목분들께서 갑자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오해는 풀립니다. 근데 월요일에 어쨌든 나쁘게 말하면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 생기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던 말인데 그것이 확장되어서 나에게 안 좋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발언하실 때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보겠습니다. 정해일입니다. 이날은 식신이 들어왔고 해일이라서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사지는 에너지가 다 떨어진 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식 맛이 떨어져요. 특히 음식으로 현재 업을 하고 있는 분들, 맛을 내야만 하는 분들, 셰프라던가 요식업에 계신 분들, 또 호텔 쪽 일하시는 분들,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화요일에 실력이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음식 실력이 떨어지는 일. 뭔가 이제 미각을 잃는다거나. 그리고 글 쓰시는 분들, 작가. 뭐, 만화 작가, 글씨를 쓰는 이런 글 작가,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 소설 작가, 이런 분들은 아이디어가 잘 나지 않아서 컨텐츠가 떨어지는 날입니다. 조금 쉬시는 게 좋아요. 화요일에 일이 잘안될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화요일은 아이디어가 떨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수요일입니다. 15일 무자일이죠. 이날은 정제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자일은 병지 환경에 놓이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여자친구 혹은 부인, 결혼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저처럼 여자분들은 아버지, 혹은 시댁 어르신, 시어머니. 이분들께서 아파서 병원에 가실 수 있어요. 아야야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까운 병원에 좀 모시고 가시거나 건강을 좀 챙겨봐 주시는 것이 좋고 꼭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진단서를 받으러 가신다거나 혹은 어떤 검진을 받으러 가시는 일이 이날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6일입니다. 목요일은 을목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편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월요일은 임묘지, 화요일은 사지, 수요일은 병지, 목요일은 쇠지 이 순서로 흘러왔는데, 목요일에 들어온 운 자체는 그동안 이동 활로가 막히셨다면 이동할 일이 생기고, 그리고 금전이 막혔던 분들이라면 금전이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목요일은 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머니가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고요. 지원을 받는 돈이고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 들어오기로 정해져 있는 돈이고, 이 돈은 덩어리가 조금 큽니다. 뭐 10원, 20원 이렇게 자잘한 돈이 아니고요. 조금 큰 돈입니다. 17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주중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은 관성이 들어왔습니다. 금이 들어왔죠. 경금이 들어온 날이니까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됩니다. 회사나 사업장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커지고요. 또, 내 마음대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라고 해서 막 뭔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금요일에 굉장히 일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좋은 날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연달아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 환경에 놓이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을목분들에게 관대 환경에 놓이겠습니다. 관대지라는 뜻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에서 토요일이 더 좋고요. 토요일은 부동산 계약이라던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일에 거래를 하시기 상당히 좋아요. 판매, 매매, 뭔가를 파는 거, 현금화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 괜찮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라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본인이 사업가일 경우 토요일에 직원에게 더 이상 지금 매출로는 힘드니까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 입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토요일이 매매나 거래나 이런 거 하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 대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 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사소한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일요일은 가급적이면 외부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을목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상생표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자, 병화분들은 월요일 연달아서 비견과 겁재가 들어오죠. 우선 월요일 비견이 들어왔는데 술일이라서 임묘지에 놓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이동이 묶일 수 있습니다. 어디 출장 가기로 하셨는데 월요일에 갑자기 캔슬되거나 보류가 될 수 있고요. 화요일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화분들께서 절지 환경에 놓일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이번 사업을 중단하겠습니다. 혹은 다른 곳으로 합병이 된다거나 또는 이번 사업에서 인원을 감축을 하겠다는 통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흐름이고요. 이 부분은 감축. 사업을 바꾼다거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제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식신이 들어왔고요. 목요일 이제 상관이 들어오는데 수요일은 우선 식신이 들어와서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이 놓입니다. 수요일에 내가 뭔가 기대를 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연락이 들어와요. 투자를 좀 해볼까? 아니면 그쪽으로 내가 방향을 옮겨볼까? 아니면 이 직장보다 다른 직장에서 지금 나를 좋게 보고 있는데 그쪽으로 내가 일자리를 옮겨볼까? 이렇게 기대를 걸 만한 일이 생깁니다. 수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어떨까요? 목요일은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 그동안 조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힘드셨던 분들은 목요일에 들어오는 운 자체가 호운이 들어옵니다. 좋은 일이 들어온다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큰 변화를 겪을 수도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우선 16일 자체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면접 제의를 받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외부에서 어떤 기회에 대한 양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금요일 17일입니다. 이날은 편재가 들어왔고 금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장생지 환경이 노입니다. 이 호랑이가 장생지 환경이 돼요. 병화분들께. 아까 다른 일간 할 때 돈 들어오는 날 언급드렸었는데요. 병화도 이날 돈의 흐름이 들어옵니다. 이날 17일에 머니가 들어옵니다. 자신의 수중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신의 수중에 돈이 들어오고 못 받았던 미수금이 들어온다거나 미소금을 넣는다거나
정해져 있는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장거리 이동을 할 일도 생겨요. 출장이라던가, 쉬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일하러 가시는 운이 생기는 거죠. 금요일에. 금요일은 좋은 일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마이크 쳤네요. 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신묘일인데,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거든요. 여자분들이 이 운세를 보신다면, 내 아버지, 그리고 남자분들이 이 운세를 보신다면, 나의 부인, 이분들께서 가족과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떤 일을 감추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토요일에. 토요일에 거짓말. 이게 좋든 나쁘든 거짓말 생길 수 있고, 분리되는 일이니까 독립을 하시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도 생깁니다. 오디션이라던가 어떤 대회에 나가는 일도 생깁니다. 방송도 포함이 되겠죠. 오디션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일요일은 어떨까요? 일요일은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데, 일요일은 병화분들이 다른 분들께 어떤 발언을 하거나 어떤 댓글을 쓰거나 표현을 했던 과정에서 꼬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시비수가 있습니다. 뭐 마트 주차장을 갔는데 잠깐 시비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깨를 부딪혔는데 어떤 분들과 사소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크게 막뭐 경찰서 가신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은 이러하니까 요번 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정화죠, 정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정화 적겠습니다. 자, 목화 토금수 적어 놨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따라오면 되세요. 자, 정화분들은 월요일부터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날이 양지 환경이 되고요. 쭉 한번 적어볼까요? 우선 풀이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본인의 그 숙명적인 라이벌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회사에. 라이벌이 들어옵니다. 이제 편안하게 회사 생활하셨던 분들이라면 월요일에 새로운 분이 딱 들어오시는데 그게 내 위에 상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님께서 정말 깐깐하신 분이 들어와서 이제부터 조금 고달퍼질 수 있어요. 정화분들이. 그리고 화요일은 어떻게 되냐면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이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날은 라이벌까지는 아닙니다만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주변이에요. 주변. 나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주변에서 연애라던가 결혼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외로워질 수 있어요.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무자일이기 때문에 정화분들께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사업이라던가 자신의 어떤 전공, 이런 것들을 방향을 바꿔야 될수 있어요.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어서 내가 나올 수밖에 없다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다거나 그래서 수요일에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정화분들은. 대다수의 정화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회사를 다니실 거지만 이제 변화를 겪고 계신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수요일이 큰 흐름에 올라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은 어떨까요? 목요일은 식신이 들어왔고 또 환경지로는 임묘환경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날 소화제 필요할 거예요. 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에서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어서 이게 실책으로 크게 이어져서 혼날 수 있어요. 위에 상사분들께. 목요일은 조금 집중하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보겠습니다. 정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호랑이 날이니까 이날은 사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날 현금이 마릅니다. 다른 분들은 이날 돈이 생긴다고 했는데 금요일에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나의 수중에 돈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야 하나라고 고심할 수도 있고 적금을 깨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보험을 해약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금요일이 조금 고비가 될수 있습니다. 아껴 드셔야 하고 과소비 하시면 안 됩니다. 카드 결제를 못 맞춘다거나 통신비를 내셔야 되는데 돈이 없을 수도 있죠. 이날이 17일이면은 그죠? 15일 지나서인데 급여가 밀린다거나 어떤 전산장애를 또 겪을 수도 있어요. 현금 관련한 일입니다. 모두 돈에 관련된 일이고 토요일과 일요일 연달아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편재가 들어와서 환경지로는 병재 놓입니다. 이날 아버지나 아니면 자신의 부인, 시댁 어르신 아프실 수 있고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이라면 외부에 주말이기 때문에 기부활동, 기증활동, 봉사활동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일요일은 어떠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 쇠지 환경에 놓인다는 것은 정화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환경지에 놓이는 거라서. 남편,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 혹은 남자친구. 이분들이, 근데 좀 재밌는 게 헤어진 남자친구도 여기 포함돼요. 이 일요일에 해당하는 운이. 본인에게 연락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재회의 운도 보이고요, 일요일에. 그리고 쇠지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려고 마주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트에 갔는데 우연히 마주칠 수 있고, 뭐, 이성의 설레임이 있어서 마주쳤을까요? 다시 사귈 수 있을까요? 이거 또 댓글로 질문 주시지 마시고요. 그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쨌든, 여자분들이 이 운세를 보신다면, 나와 헤어졌던 관적인 남자분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것이 뭐, 목적을 떠나서 나를 도우러 오는 인연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 그리고, 남자분들이 이 운을 보시게 된다면 일요일에 자식에게 도움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자식은 아들보다는 딸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정화분들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갈까요?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승표 적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13일은 인성이 들어오죠.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인묘 환경에 놓입니다. 일 처리하실 때 방해가 큽니다. 월요일에.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계속 윗상사에게 나의 결과물을 넘겼는데 캔슬을 시킨다거나 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결과물을 계속 배제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대답을 즉답을 받지 못하고 오후 때까지 아무 이유 없이 피드백을 못 받는 거죠. 약간 왕따? 그죠?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저희 말로. 물론 상대방이 어떤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납득하기까지는 퇴근 전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이게 임묘지 환경이라서 본인이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화요일도 볼까요? 화요일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해일이기 때문에 이제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절지는 이제 끊어져서 다시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화요일에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곳으로 출근을 하셔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단계가 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직장에서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라고 생각하시고 방향을 전환하시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셨던 분들은 화요일에 나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해서요. 나를 보호하셨던 보호자. 이 보호자와 잠깐 이별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이 자일이 태지 환경에 놓이거든요. 이게 이제 재성, 극히 정제인데 내 주변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요. 아침, 점심, 저녁, 시시각각 메신저라든가 전화 통화가 계속 시달릴 수 있어요, 본인이. 그리고 그 어떤 일에 대한 전달성이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시각각 변한다. 상황이 변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수요일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 일이 있겠죠. 수요일은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요일은 어떨까요? 기축일인데 겁재가 들어왔죠. 그러면 축일은 어떤 날일까? 축일은 양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비견도 많으면 겁재가 되듯이 겁재도 비견 겁재와 한 세트로 볼 수가 있는데 겁재는 내 것을 뺏어가는 의미예요. 근데 반대로 본인이 다른 사람 것을 뺏어올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 즉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의 어려움을 알고 나를 도와주러 들어옵니다. 즉 목요일에는 본인을 도와주러 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도움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과정이 굉장히 시끄러울 수가 있고 번잡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내 일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외부에서의 도움, 조달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이제 경인을 보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주중 마지막 날이죠. 자, 금요일은 식신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장생지에 놓입니다. 이 무토분들께서 회사에 새로운 새 식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 식구. 그리고 회사 일이 아니라면 나에게 사업 동업자나 친구가 생길 수 있어요. 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빠집니다. 이날은 굉장히 바빠질 것 같고요. 내 옆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은 말 조심하셔야 돼요. 토요일은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회사 앞에서 어떤 분과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내등 뒤에 알고 보니까 내 상사나 아니면 내 상사의 남편분이 거기서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거죠. 예, 그래서 나는 분명히 회사 밖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게 이제 왜곡돼 가지고 본인에게 피해가 갈수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가급적이면 외출을 하든 하지 않든 본인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 본인의 손가락에서 나가는 말들, 댓글들 이런 거 조심하시는 거 좋습니다. 파장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가 발생하는 날입니다. 일요일은 어떨까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날은 과소비 쇼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쓸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상품들을 사재기 할수 있어요. 일요일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모토까지 했습니다. 이제 기토로 넘어갈 건데요.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상생표 적어놨고요. 이거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선 13일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예, 주중 큰 흐름이죠. 월요일은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래 지지로는 겁재인데 환경지로는 무엇이 되냐면 양지 환경의 노입니다. 연장자의 도움이 들어올 것 같아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연장자나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 이런 분들이 나를 도와주러 옵니다. 나의 공부를 봐준다거나 나의 직장 환경을 좀 살펴보러 와주신다거나 본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날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하는 말들은 다 주워 들으시는 것이 좋아요. 본인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숨으시면 안 됩니다. 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서 월요일은 과감 없이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편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정재가 놓이는데 환경지로는 이날이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타팀과의 협업, 거래처와의 일, 그리고 거래, 또 개인 간의 어떤 약속들 체크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불안합니다, 이날. 화요일에는요, 분명히 가는 나로 하세요라고 전달이 됐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왜곡이 되어서 일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을 이틀 이상 하셔야 될 쪽으로 일 처리가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내가 한번 체크하고 상대방도 한번 체크하고 내가 전달한 의미가 맞는지 보시는 것이 좋다는 뜻이고요. 수요일 보겠습니다.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주 환경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직장 상사나 동료 또는 동업자 이분들과 이별운이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별의 운이 있습니다. 또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날.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럼 목요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수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목요일은 비견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인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개토분들. 기축일에 아플 수 있어요. 내 가족들 포함해서 건강이 굉장히 다운될 수 있고요. 이동이 못 깁니다. 약속 잡아놨던 부분들 약속이 캔슬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부담 해당이 될까요? 어떤 예약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일방적인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축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또갈수 있어요. 금요일 어떨까요? 금요일 보겠습니다. 경인이죠. 경인.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호랑이 날이니까 이날은 또 어떨까? 사지에 놓입니다. 금요일은요.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 특히 기토 엄마분들, 자식의 건강을 살펴봐 주세요. 자식의 건강이 안 좋거나 자식의 상황이 안 좋아서 확인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들과 충돌해야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충돌운, 시비수, 구설수도 생깁니다. 이게 호랑이 날에 금요일입니다. 이제 토요일 볼까요? 토요일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이 놓입니다. 아까 제가 금요일에 자식의 건강을 들여다보라 그랬는데, 토요일에 이일 때문에 병원에 갈수 있어요. 아이 일 때문에. 또는, 인터넷에 어떤 글을 올리신다거나, 커뮤니티에 내가 퍼다 날랐던 어떤 게시물 때문에, 토요일에 내가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 이런 거 엄청 심하죠. 토요일에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명예훼손 관련된 거. 뭐 모욕죄라던가. 그리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어서 그 사람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토요일에 그래서 행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요일 보겠습니다. 임진일이죠. 이날은 정제가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날은 주말이긴 한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을 일이 생겨요. 일요일에. 예, 일주일이 계속 똑같진 않죠. 게다가 19일이 고구라고 해서 또 다른 절기가 또 있는데 풍족한 하루를 보내실 것 같아요. 식사 대접을 받으신다거나 쿠폰을 받으신다거나 어떤 케이크 쿠폰 또는 약간의 현금성 상품권 같은 그런 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기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경금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 오행 상생표를 적겠습니다. 13일 병술일은 우선 편관이 들어왔고 또 이제 편인이 놓여서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감투가 승진이 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월요일은 좋은 운입니다. 주변에서 평가가 올라갑니다. 화요일은 어떨까요? 화요일.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식신이 놓이는데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 해를 또 뜯어보게 되면 무토, 감목, 임수 이렇게 놓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 편인이고, 감목은 재성이고, 임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신, 식상에 해당이 되는데, 흐름이 어떻게 되실 거냐면, 화요일은 초반에는 되게 잘해요. 일 처리를 잘해요. 그런데 뒤로 가서 끝이 흐지부지 되거나 끝마무리가 아쉽습니다. 잘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불려가서 혼날 수 있는 마무리가 될수 있어요. 화요일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끝까지 챙겨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려 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하다가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화요일에는 야근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다가 아래쪽으로한테 넘겼는데 본인이 그냥 그걸 다 책임져야 될수 있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면 화요일은 조금 책임감 있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날은 계약이 파기될 수가 있고 프로젝트가 멈출 수 있습니다. 갑자기 중단되는 거죠. 그럼 목요일은 어떨까요? 목요일은 정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축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임묘지가 됩니다. 이날은 멈추는 날은 아닌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보류 상태세요. 보류. 보류되고 지연되고 그리고 방해를 좀 많이 받겠습니다. 목요일은 일적인 방해. 그리고 금요일은 어떤 날일까요? 이제 주중 마지막인데요. 정제가 들어온 아니죠. 저 비견이 들어왔죠. 그렇죠. 비견이 들어왔고 호랑이 날이니까 호랑이 날이니까 이날은
절주양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절, 태, 양 이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금요일은 이미 사귀고 있는 분들 계신 경우에 애인과 이별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인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도 이별할 수 있는 이별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퇴사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내가 퇴사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회사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게 금요일입니다. 그럼 토요일은 어떨까요? 토요일은 겁재가 들어온 날이죠.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주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토요일은 외부 연락이 실속이 없습니다. 가급적 핸드폰을 꺼두시는 게 좋아요. 묘일이잖아요. 묘일은 실속이 없습니다. 경건분들께 애써서 그 사람과 약속을 해서 달려갔더니 5분 전에 약속을 취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꺼두고 나는 그냥 바람을 맞는다거나 이런 일이 토요일에 발생할 수 있고요. 일요일은 임진일인데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경건분들이 이날은 먹을 복이 좀 있어요. 일요일에는 포식하실 거예요. 집에서 대접을 받으시던 아니면 지인분들께서 미안해서 밥을 산다고 나오신다거나 그래서 일요일에는 보상을 받는 날입니다. 토요일에 섭섭했던 일이 일요일에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럼 경금까지 했고요. 이제 신금 봐야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행 상생표 옆에 적어놨는데 이거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우선 신금분들은 월요일에 병술일 되자마자 겪으실 수 있는 일이 관성이 들어오거든요. 정관입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술일이니까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월요일에는 중요한 일처리를 하실 때 자신의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하루입니다. 믿을 만한 좀 유능한 직원에게 기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보겠습니다. 정해일입니다.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회사가 분리되는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내 부서 이동, 나의 부서 이동, 내가 속해 있던 부서가 다른 곳으로 바뀔 수 있고 혹은 지사가 이동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분명히 본사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지방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어떤 일방적인 인사 발령?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분리되는 일들, 이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내가 숫자를 감춘다거나 어떤 실적에 대해서 부풀려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편법을 쓰는 일이라는 거죠.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 자가 장생지입니다. 혼자서 고분분투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날 수요일에 자신의 팬이 생깁니다. 팬이 생긴다는 말은 지지층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옵니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연락도 많이 들어오고요. 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좋은 일이에요. 주변의 평가가 올라갑니다. 언제요? 15일이 그렇습니다. 그럼 16일은 어떨까요? 기축일인데요.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축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수요일이 엄청 바쁘고 힘이 들었다면
연락도 많이 오니까 기운이 많이 빠졌다면 목요일은 좀 편안하세요. 목요일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밑에 사람들을 움직여주고 또 신기한 게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마치 듣는 것이냐. 사람들이 나의 일을 도와주고 챙겨주고 또 내가 뭔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도 수습을 해줍니다. 그것이 목요일 일입니다. 좋은 날이죠, 목요일이. 아주 굿입니다. 금요일은 어떨까요? 금요일은 겁재가 일단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재성이 들어와서 환경적으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수험생들에게는 이날 괜찮아요. 수험생들에게는 유리한 날이고, 그리고 경쟁을 해야 하는 직장인분들, 특히 뭐 영업직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내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희망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생기는 날입니다. 김칫국 드시지는 마시고 어쨌든 금요일은 예전보다는 좀 기쁠 일이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연달아서 주말 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비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제 편재성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 절지에 놓이는데 토요일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놔두고 멀리 가는 일이 생겨요. 출타. 주변 사람들과 분리되는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임묘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일요일은 기운이 굉장히 가라앉을 것 같아요.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저희가 화장실 가는 일 있잖아요. 대소변 관련된 일들. 이 일이 잘 처리가 되지 않아서 변비가 심해질 수 있어요. 변비가 없는 분들도. 그래서 유산균 꼭 섭취하세요. 이렇게 신금분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수일간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넘어갑니다. 임수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아파 보니까 건강이 제일 소중합니다. 자, 13일부터 보겠습니다. 편재가 들어왔죠. 병술일입니다.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날은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을 찾아서 하시는 스타일인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원래 안 그러셨던 분들, 수동적인 분들, 이런 분들도 월요일부터 엄청 바쁠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서 평가, 감사라던가, 이게 평가 감사가 뭔지는 아시죠? 그런 일이 들어와요, 월요일부터. 그리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 그리고 혼낼 수밖에 없는 일들. 한 사람씩 면담 들어가는 것처럼 월요일은 조금 긴장 모드가 형성됩니다. 화요일은 어떨까요? 정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걸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일이 엄청 잘 됩니다. 주변에서 임수분들을 또 다르게 보실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이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일 처리가 잘 됩니다. 추진력도 이날은 굉장히 뛰어날 겁니다. 수요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수요일은 편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수요일은 권력을 휘두르는 날인데, 내가 실수를 하거나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은 좀 완급이 필요해요. 완급 조절.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목요일은 어떨까요? 목요일은 정관이 들어왔고요. 축일이라서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날 외부에서 나를 엄청 도와줘요. 그리고
굉장히 유리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 유리한 계약, 유리한 프로젝트. 어떤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약점을 덮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딜을 하는 거죠. 상대방과 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자, 그럼 금요일은 어떨까요? 금요일은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이 놓입니다. 금요일에 일이 좀 잘 안 풀리실 것 같아요. 특히 금전운이 다운되고요. 들어와야 하는 미수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미수금 처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나 성적, 집중력 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나의 보호자, 나의 상사나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아파서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금전 미수금 잘안 풀린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회사에서 일 역시 그렇습니다. 분명히 금요일까지 완료돼야 하는 일이 있는데 예정된 일이 처리가 안 돼서 보류되고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떨까요? 토요일은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이날이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다행히 주말이라서 그런데 주말에도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토요일에 민원성 전화를 받는다거나 아주 강한 민원 혹은 금요일에 퇴근한 사람들이 월요일에 와야만 해결이 가능한데 이일 때문에 엄청 당황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선을 넘는 내 능력밖의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날 당직 서시는 분들 좀 긴장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능력밖의 일, 특히 전산장애. 자,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임진일인데요. 이날은 비견이 들어왔죠. 임수니까. 그리고 환경지로는 임묘 환경에 놓입니다. 이날 사람에 따라서는요, 일요일인데 상갓집 가셔야 되는 분도 계세요.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건이나 사고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임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일간이죠. 계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역시 오행 상생표를 적겠습니다. 병술일이 어떤 날이 될까요? 월요일이 우선 정제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이날이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현금 흐름이 이날 나쁘지 않아요. 금전 괜찮고요. 또 보험이라던가 적금 통장을 만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언제? 월요일에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돈이 들어옵니다. 화요일은 어떨까요? 화요일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월요일에 돈에 도움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화요일에는 내가 나서야 하는 일, 내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미수금 못 받으셨던 분들은 미수금이 들어와요. 수입이 들어옵니다. 즉,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돈이 들어오는 건 같지만, 월요일에 못 받으셨던 분들은 화요일에 꼭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오늘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이 놓이는데 수요일에 이 개수분들께서는 자신의 감투에 관련된, 즉 포지션에 관련된 어떤 피드백을 받아요. 그러니까 즉 평가를 받는 거죠. 네, 상당히 좋은 평가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신입사원에게 인수인계를 당신이 하세요라고 직장 상사가 이제 배정을 해주는데, 아, 이분이 회사에서 제일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띄워줄 수도 있고, 몇백 명 직원들 앞에서 그게 수요일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업이 됩니다.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기축일인데요. 이날은 편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제 관대지환경이 놓이거든요. 아, 목요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날은 경거망동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경거망동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맞다고 움직였는데, 이날이 축일이기 때문에, 축은 이제 제가 냉장고라고 말씀드리는 날짜거든요. 이날은 개수분들이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다가 외부에서 상당히 안 좋은 태클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구설수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목요일이 그렇습니다. 금요일 보겠습니다. 정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금요일에는 사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나를 음해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메신저에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 어떤, 이것도 구설수의 하나인데, 소문. 근데 이 소문이 헛소문이에요. 부풀려진 소문. 여기에 이제 당사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일한 적이 없는데 소문이 만들어져서 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토요일은 어떨까요? 토요일은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제 이날이 장생지에 놓이는데, 토요일에는 이사회 외부에서 약속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만나자, 밥 먹자, 어디 나가자, 날씨도 좋은데, 어디 놀러 가자, 드라이브 가자. 이렇게 불러내는 약속 전화가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일 없어요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장생지기 때문에 본인이 좀 바빠요. 이것저것 하신다고. 뭔가 사부작사부작 하신다고 바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 보겠습니다. 임진일이죠. 주말이지만 이날은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거는 어떤 또 날이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성장을 한 거죠. 지금 이 운세를 보는 분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전까지는 요즘 온라인 수업 한다고 온라인 계약 후에 참 손이 많이 가는데, 아이들이 전에 통제가 안 됐는데, 일요일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척척 집안일도 하고, 척척척척 자기들의 숙제도 알아서 하고 굉장히 의젓한 모습을 보여서 만족스러운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천간 운세들, 갑부터 계수까지 일주일간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지금 몸조리 중이라 몸 괜찮아지는 대로 제가 또 밀려있는 영상들 계속 올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